아이스볼 지대 캠프원 가는 길입니다. 빛이 엄청 밝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와. 가는 길을 가장 큰 캠프트 가는 길의 가장 큰 고비인 얼음벽에 도착했습니다. 높이는 한 30m 정도 되고, 네, 사다리는 두 개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다들 대기 중이고, 이제 차례로 저 위에 있는 데까지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아마 둘레 여섯 번째로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캠프트로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더 걸으면 캠프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캠프트는 저기 에베레스트 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춥네요. 목까지 안 좋으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아파서 걷는 게 참 힘드네요.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뒤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햇볕이 조금 들어오니까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다시 다 왔네. 사람들이 여기 일자로 쭉 가고 있는 저 그늘 밑이 이제 캠프2입니다. 선블락을 바르고 있네요. 저도 선블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참. 원 넥스트 데리 위드 유 시즈 업. 아, 시즈 더 매니저. 베스캠 매니저. 시즈 노 클라이밍. 시즈 유어 와이프. 와이프. 유 럭키 아. 땡큐.
No, not strong. Crevasse 사이를 이렇게 꼬불꼬불 지나서 이제 캠프트로 가면. How long does it take camp to? Camp to 2 hours? 2 hours. Slowly. Slowly 2 hours.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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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크레바스를 건널 예정입니다. Thank you. 도치다 캠프투 네, see you. 저희 텐트는 여기서 이제 한 5분만 더 가면 네, 이제 도착합니다. 5분, 딱 5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바다이. 아이. What is the 제레김? 이거 하이프우트. 이거 하이프? 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도... Do you know what is this? I don't know. Eating good. Eating good? Just eating? Hype? 좋아요? I'm sorry. Do you know what is this? 김. Yes, 김. Seaweed. 생김을 하이푸드로 먹는 건 정말 처음이네요. 어쨌든 맛은 있습니다. 지금 오후가 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져서 내일 날씨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지금부터 베이스 캠프 위에서 저희가 먹는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캠프 2 해발 6,400m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로 먹는 음식은 역시 한국인은 쌀이죠. 동결 건조시킨 쌀이라 뜨거운 물에 넣고 한 10분 정도 불리면 금방 쌀이 돼서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쌀 그리고 라면입니다. 일부러 컵라면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일반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예, 컵라면을 가져와서 예, 먹습니다. 반찬은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이 반찬은 이제 송이가 베이스 캠프에서 만들어준 장조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란 젓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맛있는 반찬인데 이 반찬은 뭐냐면 특별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반 건조시킨 전복을 가져와서 그 전복을 잘게 잘라서 장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은 최고입니다. 가장 잘 넘어가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장조림이랑 전복조림. 또 밥만큼 중요한 즉석국, 북엇국, 미역, 그리고 밥맛이 없을 때 입맛을 살려주는 튜브 고추장. 밥이랑 라면은 점심 저녁으로 먹고 아침은 죽을 먹습니다. 죽, 양념삼계죽, 쇠고기죽. 네, 먹고 있습니다. 눈이 잠시 많이 내려서 정상을 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지겠죠? 오늘의 저녁은 육개장과 밥이랑 명란 젓갈 베이스에서 만들어 온 전복조림과 그리고 장조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육개장이 제일 괜찮아요. 이제 마실물만 끓이면 잘 준비 끝입니다. 마실물이 베이스 베이스 커피. 지금 캠프3로
출발합니다.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따 연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버텍스. 오늘 이제 캠프3로 이동하는데 날씨가 많이 안 좋네요. 예전대로 같으면 한 7시대가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다리다 이제 무조건 캠프3로 출발해야 됩니다.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이고 밤 쉬었다가 새벽에 5시, 6시 돼가지고 마지막 캠프4로 사우스콜에 있는 마지막 캠프 8000m 캠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네, 캠프3까지 고형로프가 루트 작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줄만 잘 보고 안전하게 올라가야죠. 네. 지금 여기가 저희 텐트고 여기가 이제 캠프3인데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이, Did you saw me? Okay. Wow, congratulations. And take care. You too. Have fun. Be safe. Congratulations. 와우, 저분들은 로체 세계에서 네 번째 높은 봉우리 8500m인데 정상까지 갔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무사히 서밋을 하고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뒤따라게 좀 따라게 있어. 바꿔 이렇게 멋있게 넘어있는 거죠. 누구? 엑시덴트 여기. Won't say by accident, Thai? We have no idea. But he's very tired. Dangerous spot. It's falling, falling down. Falling down? There's no roof. No people. Oh my god. Okay. 한 명 셀파가 발코니 약 8500m? 8500m쯤 거기서 로프가 없는 곳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사람도 없고 많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을 다녀왔는지 내려오고 있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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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 사미? 프롬 캠프3. 웨더 이즈 낫 굿. Okay, be safe. 동상이 걸려서 좀 심각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아서 헬기가 못 뜨고 내일 헬기가 뜨면 바로 카트만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 더 지체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남미기 같지가 않네요. 정말 조심해서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See you, 캠프트.
저쪽으로는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려가서 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막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기 뛰어 내려가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해가 졌네요. 이제 막 2시간 기다리고 있어. 한 6시간 반? 여기는 해발고도 7000m의 캠프3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텐트들이 많네요. 지금 캠프3에 도착해서 텐트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벽이라서 이렇게 도끼와 삽으로 얼음을 닦아서 사이트를 만들고 텐트를 칠 예정입니다. 해가 떨어져서 기온이 확 떨어져서 해도 떨어지고 기온도 떨어져서 얼른 텐트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래. 잠깐 잠깐. 여기는 캠프3 텐트 안입니다. 겨우 저 설사면을 깎아서 텐트 사이트를 만들고 텐트도 치고 예, 잘 도착했습니다. 아 베이스 캠프3 베이스 캠프. 야 오늘 12시 출발해가 무척 힘들었다. 폭풍을 뚫고 아 날이 개겠지 그 한 마음으로 아 버텼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무장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여기 한 8시 좀 도착해 가지고 텐트 사이드 만들고 텐트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물텁해 가지고 어, 뜨신 물, 이제, 한 그릇씩 됐어요. 이제, 많이 안정됐어, 지금. 아, 다행이에요. 맛있게 드시고요. 따뜻한 밤 되세요. 내일 며칠 출발하세요? 내일, 뭐 시켰나? 내일, 한 5시나 6시쯤 돼가지고, 캠프로 출발할 거야. 손가락이랑 다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내일 수고하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내일 연락할게요. 하여튼 무증 스탠바이 하고 있고 오케이 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캠프3에서는 침낭 하나로 네, 세 명이서 나눠 덮고 잡니다. 많이 추워. 자, 잘 있습니다. 굿나잇. 아, 깜짝이야. 굿나잇. 여기는 캠프3의 흔한 아침 풍경입니다. 지금 다들 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들 다 밖에 나와서 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쪽이 바로 캠프4로 가는 길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추워 못 잤죠. 이 텐트에서 침낭 하나로 셋이서 잤는데 아 진짜 추웠어요. 여기서부터 캠프4는 약 6시간 정도 걸리고 산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굿 스콜트 콜. 저희도 얼른 준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셀파프루바가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달거 이거 악수를 이거 준비. 오케이. 지금은 이제 레귤레이터 하고 산소통을 장착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이거 스노우 오케이? 네, 오케이. 옥시전 아웃? 네. 휴지 걸리지? 응,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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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 오케이. 나 풀. 오, 오.
게이지 3.5. 오케이. 오케이, 땡큐. 푸르바. 푸르바. 레디? 굿 웨더. 어디 있지? 마스크를 처음 썼는데 죽을 것 같아. 이게 숨이 산소가 들어오는 건지 산소를 차단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캔디? 캔디? 아, 안녕. 캔디를 먹고, 아, 여기는 지금 에베레스트 캠프 3에서 캠프 4 가는 해발 7,250m입니다. 벌써 비하인드 because some guys down, another people going up. 예, 로프가 하나라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비켜주고 지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체가 돼서 예,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 이씨, 아, 마스크 진짜 불편해 죽겠네. 일단 꺼야 돼. 오, 반대다. 일단 산소는 잠시 껐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평지인 곳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면 또 불편한 점이 산소는 들어오는지 몰라도 목이 말라요. 목이 진짜 말라요.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가서 바위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캠프 4 사우스 콜 7,900에서 8,000m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줄처럼 제 뒤에도 저런 줄이 엄청 많습니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어제는 진짜 안 좋았는데 오늘 너무 좋아서 더워 죽겠네요. Too hot, Puma, too hot. Hot, hot. Some hot, some cold.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늦게 가면 뒷 사람도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여길 넘어서 캠프포에 도착하는데 지금 캠프포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해발 7,900m 캠프포입니다. 이분 누구지? 지금 상황이 텐트를 가지고 있는 셀프 한 명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텐트 가지고 셀프 도착을 퍼져 가지고 점점 2시간 동안 이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날씨가 좀 더해가지고 힘들지만 기운이 못 들었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데 지금 아들 손도 지금 굉장히 차오고 왔네. 셀프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서리에 도착하면서 후지가 있더만 나 프라브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프라브림인데 진짜. 그러게요. 이제 저기가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돗자리 깔고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very big problem. We better to the late. 야, we took 940 from Camp 3.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고 다 짐을 일단 꺼내고 텐트 자리는 여기입니다. 다들 텐트 안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는 밖에서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스 지금 10호 도착했어. 되게 오래 걸렸네요.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 날씨는 괜찮고? 위쪽은 괜찮아. 예, 한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네? 날씨 괜찮나요? 지금 여기는 안 괜찮나요? 네, 날씨 바람은 부는데 괜찮아요. 저리. 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쳐서 잡나? 여기 탈게요. 네, 일단 12시간 이상 걸리니까 네, 중간에 다시 연락할게요. 여기는 어딘가요?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가기 전은 바로 발코니카 하는데입니다. 여기도 해발 해발 한 8,400 정도 되네요. 와, 지금 벌써 해가 뜨기 시작했네요. 네. 이야, 뒤로 예술이네요. 뒤쪽으로 보면 날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저기가 정상인가요? 서밋? 여기서 from 50 minute summit? 아, south summit 여기. 아, 에베레스트 8,400m 발코니 시점입니다. 여기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이제 갈아 끼우고 네,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장님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티벳 맞나요? 네, 티벳 사이드 쪽입니다. 그리고 네팔 사이드 쪽은 할로 뒤쪽으로는 이제 로체 정상이 보이고 마칼루? 네. 저거요? 여기 이거 발 앞에 있는 거야? 이거? 오, 마칼루가 엄청 가까이 있네요. 몰랐네요, 마칼루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출발하겠습니다. 어이구, 내가, 내가 프로블라. 프로블라 이거. 응? 아이고. 혹시 아웃 오마이갓 나우 투 어쇼 Then your oxygen part finish. 오, 망했다. 이거 어떡하죠? 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 레귤레이터가 지금 정상을 앞에 두고 레귤레이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스페어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해서 네, 정상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대리 단념아. 형 빌렸어요. 살았다.
다행히 새 레귤레이터를 구해서 끼웠는데 잘 됩니다. 아, 다들 이제 올라갔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다행인데요. 아, 지금 보시는 줄은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줄입니다. 30분째 이 속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상에 닿았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가질 않아요. 다들 기다리면서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현재 에베레스트 남쪽 정상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힐러리 스텝과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야호! 여기서 30분만 가면 정상입니다. 바로 이쪽 부분이 정상을 가는 마지막 관문이 힐러리 스텝입니다. 그런데 지금 티벳 쪽에서 엄청난 바람이 오고 있어요. 티벳 쪽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얼른 더 날씨가 안 좋아하기 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어서 구름이 끼고 사람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날씨가 계속 날씨가 좋지 않고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오래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정상은 8,848m고 네팔 쪽하고 티벳 쪽 양쪽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산소가 마지막 한 통인데 산소 좀 마시고 이제 여기 해발 8,848m라서 빨리 해발 6,400m까지 오늘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시간도 늦었고 날씨도 안 좋고 베이스 민성이 나 이제 정상인데 이제 내려가려고. 네, 너무 수고했어요. 내려오는 것도 조심해서 내려. 마지막으로 크게 할 말은 없고 사랑해. 다시 또 올라를 기약하며 우리는 송이랑 같이 와야죠. 빠우!